야, 황재성 너 뭐하냐? 비밀 비밀이죠. 우리끼리 비밀이 어딨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남보다 못한 사이지요. 야, 황재성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줘. 사실 다음 주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뉴페이스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슈퍼 딸랑이죠. 우와! 그지 같다. 와! 황재성, 네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네 인생도 이 슈퍼 딸랑이처럼 그지 같아질 거야. 석재야, 네 가르마가 더 그지 같지요. 황재성 잘 들어. 네 동생이 태어나면 네가 좋아하는 소세지도 동생한테 양보해야 될 거야. 안 돼! 내 혓바닥을 약올려주는 비급비 소세지 말아. 황재성, 정신 차려 황재성. 예. 가장 중요한 게 남았단 말이야. 예. 네 동생이 태어나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황금 같은 장난감들 다 동생 집으로 범벅이 될 거야. 황재성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 그날 일찍 재울 때 스스리 자는 게 아니었는데. 황재성 시발아 이거 잡은 게 말발. 야, 너네 내 동생 못 봤어? 누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내 동생이 새로 산 인형에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야, 황재성 봤지? 동생이란 게 다 이래. 동생이란 존재는 쓸모가 없다고. 얘들아 조용. 자, 모두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재성이 이제 곧 동생 태어난대요. 어머, 재성아 너무 축하해. 선생님, 재성이 동생이 태어나면 재성이는 똥기적이나 갈아치우는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재성아. 선생님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하고 너무너무 친해서 방도 똑같이 쓰고 옷도 똑같이 입고 화장품도 똑같이 쓰고 심지어는 남자친구도 똑같은 놈을 만나고 아프기 집에 우리 집안을 계속 보러 만들어. 선생님 울지 마요. 다른 남자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요 선생님 울지 마요. 돈 많은 우리 삼촌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요 선생님, 늘 하던 것처럼 석재 삼촌 등도 쳐먹으면 되잖아요. 죄송아 선생님 언제 그랬어? 내 입을 막고 싶다면 내 주머니에 초코바를 쑤셔 넣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박선생 큰일 났어요. 박선생 큰일 났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걸 좀 보십시오. 이 길 건너 사거리에 새로운 영어 유치원이 들어섰다고 해요. 어떡해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 옆에 유치원에서는 태권도도 가르쳐준다는데요. 태권도? 오늘부터 우리 유치원도 태권도를 가르쳐줄 거예요. 자, 원장 선생님이 직접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 자, 아야, 에이, 에이. 원장 선생님이 힘찬 기합 소리로 저승사자를 부르고 있지요. 원장 선생님, 네. 그 유치원에는요 이렇게 큰 호랑이 그려진 버스도 있던데. 그래요 선생님, 저희도 이제 소풍 갈 때 지하철 타지 말고 조그만 유치원 버스라도 하나 사요. 박 선생까지 왜 이래요? 유치원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곧 죽어도 돈 없단 얘기는 안 하지요. 우리 유치원을 통해서 달라진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처음 우리 유치원에 왔을 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하던 석재가 아까 점심때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지?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제 존댓말만 가르치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리가 이렇게 좋은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못한 유치원도 없지요. 뭐야 황재성, 너 다른 유치원으로 가고 싶은 거야? 아니죠. 재성이라 세상에서 우리 유치원이 제일 좋죠. 역시 황재성. 우리 재성이는 우리 유치원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유치원에는 재성이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 재성이가 심심할 때 팽이가 되어주는 거북이 친구도 있고. 왜 거북이가 쉬는 시간마다 뒤집혀 있나 했더니. 그리고 재성이랑 도시락을 같이 먹는 금붕어 친구도 있고. 왜 어학 속에 김치가 떠다니라 했더니. 그리고 재성이 말을 따라하는 신기한 새도 있죠. 그럼 원장실에 있는 앵무새한테 말 가르쳐준 게 우리 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실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앵무새가 대머리로 왔던 길로 돌아가! 대머리로 왔던 길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앵무새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를 받고 싶다면 내 가랭이 사이를 기어가! 가랭이 사이를 기어가! 으이! 재석이 잘못했지? 좀 그렇지요!
거야. 와자 이름 말라. 아 너무 와. 원장 안 나온다. 원장 안 나온다. 가! 원장 선생님 안녕하시죠. 어 죄송해 왔어요. 원장 선생님. 어. 저 근데 오늘은 좀 왜 이렇게 건방지게 앉아있죠? 아 이거요. 사실 어제 제가 어린이 여러분 간식 주려고 가다가 계단에서 떼굴떼굴떼굴 해갖고 꿍 해가지고 아야 하게 됐죠요.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머리를 다쳤죠. 그래도 우리 재성이가 여기다가 호 해주면 원장 선생님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원장 선생님 저 그런 되도 않는 귀여움은 집어치우시죠. 근데 재성이 선생님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죠. 그럼 재성이는? 재성이는 쿨하게 제꼈죠. 그래도 우리 재성이 선생님 문병 오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 아니죠. 재성이는 그렇게 경우 없는 놈이 아니죠. 항상 병원에 올 때마다 재성이는 생각하는 좌우명이죠. 그게 뭔데요? 빈손으로 왔다면 왔던 길로 돌아가. 자, 그럼 우리 재성이가 뭘 가지고 왔을까? 먼저 원장 선생님의 귀를 약올려주는 꼬물 딱지 라디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온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자랑을 하게 만들었어. 너나 마누라보다 사랑해요 난초. 그 화분은 어디 갔어요? 무거워서 나도 왔죠. 박재사 선생님. 응. 재성이가 캥기는 일이 있어서 잠시 뒤에 숨겠죠. 원장 선생님. 박 선생 왔어요. 원장 선생님 근데 재성이는 못 보셨어요? 아 그럼 재성이가 좋아하는 이 파인애플은 갖다 버려야겠다. 버릴 거면 저 차라리 내 주머니에 쑤셔넣어. 아 재성아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7층까지 속재랑 단둘이 걸어왔어요. 부끄러워. 저 부끄러운 건 알았으니까 저 몸뚱아리 좀 묶어놓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심부름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선생님이 약속대로 칭찬 스티커 두 장씩 줄게요. 자 그럼 석재도 두 장. 우와 선생님 제가 이 많은 걸 다 모았어요. 와 선생님 선물 주세요. 우리 석재 스티커 다 모았네. 네 다 모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상품으로 지우개. 아,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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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같다. 이성아 친구들이랑 음료수 하나 먹게. 컵 좀 빌려올래? 그럼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두 장 줄게. 저 선생님 제가 세 장 드릴 테니까 네가 갔다 오시죠. 자, 박선생, 자, 음료수는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리 와서 좀 앉아봐요. 원장 선생님! 아이고, 그래. 이렇게 원장 선생님 다쳤다고 병문안까지 오고, 우리 아이들 다 컸네, 다 컸어. 유치원에 처음 왔을 때, 자기밖에 모르던 석재가 어제 선생님 넘어졌을 때,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졌어요. 이제 싸가지만 좀 고치면 돼요, 싸가지만. 아, 원장 선생님. 애들이요 원장 선생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어요. 아이고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선물씩이나 괜찮은데. 멘트와는 다르게 얼굴 가죽이 심하게 웃고 있죠. 자, 설아야 원장 선생님한테 이 과일 갖다 드려. 부끄러운데. 괜찮아 어서 갖다 드려. 자 원장 선생님.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자, 이 홍시 갖다 드려. 원장 선생님.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아 소라야. 아 그러지 말고 뭐 원장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 파인애플. 박 선생, 저 파인애플 싫어요. 설아야, 파인애플 됐다. 파인애플은 원장 선생님이 싫어해요. 저 원장 선생님.
선생님이요. 알았어요. 알았어서 술할 사람. 자, 이리 주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병실에만 있었더니 이렇게 찌뿌둥하고 답답한데 우리 원장 선생님이랑 산책 나갈까요? 자, 그럼 이걸 누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난다. 그래, 세상이가 밀어주세요. 예. 자. 와, 재밌겠다. 간다. 슈퍼 울트라 산책. 와. 재성아, 가방 가져가야지. 예. 재성아, 잘못했지. 좀 그렇죠. 얘들아, 이제 졸업하면 너희들도 다시 못 보겠네. 안녕 의자야. 그리고 책상도 안녕. 황재성, 황재성. 석재도 안녕. 황재성 지금 뭐 하는 거야? 석재야, 우리는 이제 졸업하면 서로 다시는 볼 수 없죠. 황재성,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맨날 맨날 너네 집에 놀러 가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요. 이러지 말고. 황재성, 이거 받아. 석재야, 너를 쏙 빼닮은 이런 거지 같은 장난감은 무엇이지요? 이건 우리가 유치원 때 친구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표야. 어른이 되면 그때 꼭 합체시키자. 예! 그때까지 이런 걸 들고 다녔다간 동네 찌질이 취급을 받겠죠. 선생님! 재성아, 옷이 이게 뭐야? 선생님! 소라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졸업하면 선생님 주려고 꽃 갖고 왔어요. 우리 소라가 이쁜 꽃 보고 예쁜 선생님 생각했구나. 고마워요. 소라야, 선생님 닮은 예쁜 꽃 주세요. 소라! 그기가 싫었는지 꽃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어깨에 메고 계시는 건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들의 졸업 선물이에요. 내가 제일 큰 거 할 거야! 내가 큰 거 할 거야! 큰 거! 오빠 늦었다! 제시장 게임기다! 와! 나는 개구리 스케치북이다! 와! 개구리 스케치북! 와! 거지 같아! 개구쟁이 석재는 순발력은 있지만 재수는 더럽게 없죠. 박선생! 원장 선생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우리 어린이들 졸업식 한다고 이렇게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봐도 촌빨 날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예! 예쁜 손 무릎에. 정말 우리 강아지들 대단합니다. 너무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앞당겨서 조기 졸업하게 됐어요. 유치원이 망했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우리 유치원에 왔을 때 석재는 자기 미래에 관심도 없는 아주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석재가 선생님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지? 너보단 잘 될 거야.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석재 졸업하면 유치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았다. 정말 눈물 나게 따뜻한 졸업식이지요. 애들 졸업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제일 아끼는 보물 1호 카메라로 졸업사진 찍어줄게요. 자, 설아부터 이리 와요. 아, 부끄러운데.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설아 여기 앉아봐.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설아 여기 봐요. 자,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뭐야? 먼저 선생님 안 망가졌어요. 이게 얼마짜리 카메라한테 떨어뜨리고 그래요? 알았어요. 설아야,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아, 이쁘다. 자, 이리 주세요. 뭐야? 아, 내 보물 1호.
이렇게 원장 선생님의 보물 1호는 순식간에 고물 1호로 변했지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그래도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드린다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래요? 원장 선생님, 이거 내가 맨날 빚던 건데 여기. 고마워요 석재야.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워요. 원장 선생님, 이 설아는 편지 썼어요. 아이고, 설아가 편지를. 고맙습니다. 설아 원장 선생님, 세성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 선생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장 선생님, 자 오늘 끝내자. 으아! 재성이 잘못했지? 좀 그렇지요.